빠하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사고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 모타드, 슈퍼 모타드죠. 슈퍼 모타드를 타고 있는 라이더가 좁은 오솔길이라 해야 될까요? 뭐 시골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형차를 지나서 뭐 문제없이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도로 중간에 보니까 덜컹 한번 했어요. 도로가 중간에 뭐랄까 골이 파여져 있는데 그걸 밟고 코너를 돌아가기 위한 선의 반경, 선의 라인 요 라인을 타고 돌아야 되는데 예상했던 라인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지금 몸이 좀 경직된 상황입니다. 뭐 보통 요런 경우는 라인을 이제 우리가 코너를 돌아가는데 라인을 딱 한 가지만 보고 타고 다니시는 초보분들한테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내가 원했던 라인 말고 다른 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원했던 라인에는 요철 때문에 제대로 타질 못해서 커브를 돌아가지 못하고 가쪽으로 밀려나서 넘어진 사고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경험 미숙, 스킬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코너를 돌면서 이제 여러 가지 라인으로 코너를 돌아갈 수 있는 연습과 코너링 브레이크, 코너링 스로틀링으로 라인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시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또 좁은 길이네요. CBR650R 모델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와사키 모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바이크가 있는데 로우사이드나 하이사이드 아니지 로우사이드가 뒤쪽이 리어가 슬립이 나서 휘청해서 운이 좋게 잡혔습니다. 하이사이드로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잘하면은 첫 번째 코너에서 날아갈 수 있었던 게 잡혔지만 코너를 제대로 진입하지 못해서 결국은 가쪽으로 빠져서 넘어지게 된 사고네요. 이거는 뭐 크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좀 조심할 수 주의할 수 있는 부분은 기온, 해가 막 뜨기 시작해서 노면 온도가 낮은 상태, 이슬이 많이 맺혀 있어서 도로가 좀 미끌미끌한 상태, 뭐 이러한 상황이거나 타이어가 조금 좋은 성능의 타이어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서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타이어가 한계 접지력을 넘어서 순간 접지력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데 여기서 접지력을 잃었다 되찾으면서 이제 라이더를 공중에 붕 띄워서 카우보이처럼 라이더를 공중에 붕 띄워서 패대기 쳐지는 게 하이사이드고 로우사이드는 자연스럽게 슥 미끄러지면서 누우면서 오토바이에서 공중에 붕 떠서 패대기 쳐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토바이랑 같이 미끄러져 넘어가시는 게 로우사이드입니다. 네, 일단은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타이어나 노면 기온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타이어의 성능이 떨어져서 순간 접지를 잃어서 넘어져 휘청거렸던 원인이 그런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고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사고도 뭐 보니까 갑자기 앞에부터 훅 빠졌어요. 뭐 침엽수 나무들도 보이고 뭔가 계절이 일단 여름 같지는 않아 보여요. 가을? 겨울? 네, 최소 11월달, 12월달 정도 되어 보이는 느낌인데 기온이 너무 낮아서 이제 프론트 타이어의 그립을 잃고 쓰러졌거나 아니면은 프론트 타이어 기온은 정상이나 프론트 타이어의 성능이 떨어지는 타이어가 들어가서 앞에부터 빠져서 넘어졌거나 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뭐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사고예요. 시내에서 차량이 나오는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바로 그냥 주차되어 있던 차가 훅 튀어나온 경우입니다.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이런 경우에 그죠 뭐 골목길에 무단 횡단한 사람들도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자동차가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바로 도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 라이더 분들께서 조금 더 방어 운전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네, 다음 영상입니다. 요거는 싱가포르인지 뭐 아무튼 네 우리 동남아시아 쪽의 국가 같습니다. 싱가포르?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도로에 좌회전 표시가 없어요. 도로에는 좌회전 표시가 없는데 이 미친 자동차가 좌회전을 받으려고 직진 신호가 있고 직진이 있는 데서
네, 이거는 자동차 혐오라고 하기가 그렇죠. 이거는 네, 운전자 머리 밟아 터져야 됩니다, 진짜. 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캠 보시면 차 좌회전하는 게 나와요. 쫓아가서 막한 따까리 하고 싶지만 똥이 더러워 피하지 어디 무서워 피하겠습니까? 운전자 따오라 하면은 나중에 25톤 덤프 트럭이나 이제 뭐 카고 트럭에 한번 시계 디일 날이 올 겁니다. 네, 이번 영상 짧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불편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얼굴은 뺐습니다. 뭐 물론 저는 제가 뭐 그런 욕을 먹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뭐 그냥 편안하게 찍으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또 다른 영상이 있으면 다른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삐용이었습니다. 빠바!